근데 진짜 잠 온다 그래요? 잠 오는 걸 잠 온다 하지 뭐라 하냐? 졸려라고 하면은 진짜 왜 갑자기 귀여운 척하지? 댕 오글거리는 느낌이. 부산 사람 입장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잠 온다는 아 잠 온다. 그런데 졸려는 공주가 막 아 졸려 아 졸려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부산 사람은 좀 이렇게 느껴. 근데 서울 사람들은 반대로 느낀데 서울 사람들은 아 졸려 하는 게 평범한 거고 잠 온다고 하는 게 뭔가 귀여운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대. 잠 온다가 왜 애교 같은 느낌이지? 부산에 진짜 여기 막 팔뚝에 막 문신은 형님들도 아 내 잠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서울은 깡패 형님들도 졸린다고 한다고? 어머 너무 귀여운데? 깡패 형님들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데 아우 졸려 이렇게 하는 거임? 뭔가 개귀여운데? 저 막 가가 가가 네 개야. 가가 네 개면은 이 뜻입니다. 그 애가 그 애니? 가가 가가 다섯 개면은 걔가 그걸 가져가버려서 가가 여기 없다 아이가. 서울 출석이라 죄송합니다 우. 아 뭐 이해합니다. 어 빠이야.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 가면은 약간 석군놀이 하잖아요. 석군놀이 진짜 유치원생인데 막 이렇게 말했음. 야 알겠지? 네가 엄마디 내가 아빠인 거디 알겠지? 뭐뭐 하제 이런 거를 유치원 때부터 했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막 석군놀이 하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는 야 너 네 누구한테 그거 배웠는데 니 누구누구 니 하지 말랬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니라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어 나는 유치원 때니까. 근데 어떻게 다 들리는 게 다 사투리인데 사투리 어떻게 안 써. 사투리가 아닌 말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사투리 안 쓰냐고. 근데 맞아. 아니 어머니가 나를 약간 조금 내가 어릴 때도 노래를 했잖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늘 콩쿠르에 나가고 드레스 입고 맨날 그리고 꼭 콩쿠르 나가면 어머니가 머리카락 묶는데 머리카락을 이만큼 당겨 묶어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눈이 이만큼 올라가. 그러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원피스 입히려고 하면 막 도망갔다니까. 아 나 안 입는다고 싫다. 어제 진짜 너무 웃겼어. 나 어제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냥 게임만 하는데 무슨 시트콤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계속? 뭐 어떻게 이게 하늘이 덮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 어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게 내가 방송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시트콤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니까? 오늘 그래서 샤워하면서 사실 은혼을 봤어요. 은혼을 보면서 약간 그 은혼에 나오는 캐릭터들 대화하는 게 리얼 어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임.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시트콤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토마토님 그 디코 강의를 봤단 말이야. 이 세 개 중 하나만 해도 절반 이상은 갑니다. 첫 번째 유형 드립형, 두 번째 탱킹형, 딜러형. 이거 다 안 된다 싶은 사람 리액션 싸게. 딜러와 탱커. 이게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은혼식으로 생각하자면은 일본에는 딜러와 탱커가 있는 게 아니고 보케와 츠코미가 있어요. 보케가 말하자면은 바보 같은 짓을 해. 정준하님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박명수님 느낌? 그러면은 츠코미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재석님이야. 유재석님. 박명수님이 막 아 이딴 거 왜 하냐 하면은 유재석이 옆에서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래요 약간 이렇게 막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사고를 치는 사람이랑 사고 치는 사람한테 태클 거는 사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복해가 되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츠코미를 연습해야겠다. 그게 뭔데 이 씹더가라고? 내가 오타쿠라 가지고 이거밖에 몰라요. 약간 드립을 쳤어 얘들아. 드립을 쳤는데 거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잘한 거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에? 에 말고 얘라고? 아 얘? 근데 얘라고 하면 너무 좀 사무적이지 않아? 얘는 너무 사무적이지 않아? 얘?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해됐어. 약간 얘? 예!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에? 라고 하면 안 돼. 에? 라고 하면 갑자기 일본 사람 되니까 안 돼. 예? 라고 할게. 다음 분! 다음 네. 분! 안녕하세요! 미르가온! 미르가온! 미르가온 오셨네. 진짜 반가워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년산 청룡 미르입니다. 천년산 청룡! 이분은 네. 천살이야? 천사 2700, 500천! 그렇습니다. 미르님 제일 자신 있는 노래 장르 뭐예요? 저는 일본 노래를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노래 친일이에요? 네.
만약에 오늘 같이 하면 저희 유료맵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진짜 책임지고 우리가 일부러 패작해 죽어 계속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 서숙이 대표님 그 퇴출시켜봐요 노력해서 그거 하면 인정할게요 가능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식이라서 역방에 오히려 줘. 가자. 아니, 다 같이 역방에 타자. 다 같이. 오케이. 야 비벼. 비벼. 렛츠고.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됐다. 비벼 비벼. 됐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어 깜짝아. 와 신기해. 너무 좋아. 아! 지뢰. 나는 항상 밖에 나가면 안 왜? 되겠어. 죽은 거 아니죠? 미래 씨 왜 안 움직여? 아 저기 멈췄는데? 푸른과 여름을 불렀더니 진짜 여름이 왔어? 오늘 여름이님 신의상 공개했는데 피차 일반 옷이랑 똑같았어. 뭐? 아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 아 몰랐지? 아 몰랐구나 너네. 우리 동창이었어. 내가 나온 거지 청룡 고등학교인데 내 후배야 후배. 아 잠깐만 진짜 오 너 그러네. 잠깐만요 옷 좀 바꿔올게요. 와와와와와와. 짜잔 커플룩. 옷이 비슷. 어 옷이 어 옷이 똑같은데? 어 옷이 똑같아. 어 미르니. 맞아요. 저희 커플룩이야. 어? 아닌가? 맞아. 같은 학교였네. 동창이었다니까. 아 참. 카이스트 고등학교 다니고 계셨구나. 아 카이스트였어? 잠깐만. 내가 나온 거지 청룡 고등학교인데 사실 카이스트 고등학교였어. 준비되셨나요? 카이스트 고등학교가 맞아. 아 내가 한 1000년 좀 살았더만 이게 헷갈리네. 아. 옷 뺏겼냐고요? 아니요. 저희 같은 학교다네요. 저희 동기예요. 동기. 아니 여름이가 내 후배. 아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느낌이 안 나. 오리지널 노래의 되게 장점을 다 가져온 것 같아.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남자 누구야 조용히 해. 저거 저예요. 이거 나예요 나. 난나 이거 술료장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 나임 저. 어 나임 저거. 아 사인이 들어간 내 티셔츠요? 괜찮겠니 얘들아? 학교 갈 때 입는다고? 에 그러면은요 굿즈를 내 생각에는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용도 하나 진짜 개쌉 오타쿠 같은 느낌 나는 거 하나 진짜 절대 밖에서 절대 진짜 부끄러워서 절대 아무도 못 입는 그거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입고 간다고?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진짜 그러지 마. 입고 혼밥하면 뭐 주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루미들이 내 굿즈 티셔츠를 입고 가다가 서로 보는 거야. 서로 이렇게 쭈쭈쭈쭈 가다 만났어. 어? 만난 순간 서로 인사하지 마. 보면은 인사하면 안 됨.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됨. 료이키 덴카이 손가락 하는 거임. 그게 더 이상하다고? 아니 뭐 이게 뭐 손가락 이게 왜 이게 뭐 이런 목소리. 아 외계인이라고? 장기자랑 할 때 쓰라고? 어 그럴까? 안녕하세요 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 만들어왔어.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안녕. 나 사실 남자였어. 여태까지 숨겨서 미... 나 미보배똥 뽀뽀배띠 뺏뾰뺏뾰 오케이 안 털렸구나 너네들은. 그래 털리지 않았구나. 너네들은 진짜 그룹이었다. 오케이 내 테스트에서 통과했구만.